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에 상쾌한 활력소, 건강의 법칙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각종 연말 연시라서요. 모임이나 송년회 같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임 때 특히 노래방들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노래방 안이 매우 시끄럽고요. 또 노래를 크게 부르게 됩니다. 이럴 때 성대결절이나 소음성 나한청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모임이 많은데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노래방을 가다 보면 살짝 흥에 취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다가 귀가 좀 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노는 것도 좋지만요. 건강 함께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은요. 아주 즐겁고 유쾌한 분들이라서 함께 연말을 보내는 정말 좋을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수일 리포터, 박근홍 리포터. 네, 네, 맞습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이 저와 함께 노래방을 가시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저의 또 다른 매력에 흠뻑 빠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저는 이미 소문을 익히 들어서요. 정말 함께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김수희 씨처럼 잘 놀지는 못하지만 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꼭 저런 분 계시죠. 노래방 가시면 노래 안 부르시고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남의 노래 들으면서 네. 박자 맞춰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네. 박고롱 씨가 그런 분이셨군요. 네, 그런데요. 이 노래방에 가시면 귀가 좀 멍해지시고 시끄러운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건강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5분에 한 번씩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 살짝 나가셔서 귀를 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앉아서 부르게 되면 호흡이 짧아서 자세도 좋지 않고 성대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 노래방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분인 네. 것 같습니다. 김수일 리포터. 어쨌든 이 김수일 리포터만큼이나 똑똑한 건강 정보 여러분들 함께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수일 리포터와 올 연말에 어쨌든 함께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첫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근홍 씨, 네. 이번 주에도요 건강을 살뜰히 챙기시는 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19년 전 간암 선고를 받으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풀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서두수 씨. 20년 넘게 해온 운동이 이제 생활이 된 듯 익숙해 보입니다.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의 건강 비결이 궁금한데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 덕분에 오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서두수 씨의 활기찬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서두수 씨는 현재 울주군 온야급에서 조그만 회사를 꾸려가고 계신데요. 2007년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사내 협력회사를 차린 뒤 지금은 5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한 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서두수 사장님의 집념과 의지는 직원들에게도 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풀꽃수 100회 완주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2003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100회를 달성하셨어요. 마라톤 풀코스 100회를 달성하신 우리 사진 속의 주인공 사장님을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사장님 진짜 100회를 마라톤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주변에서도 반응이 어떤가요? 놀라워하시죠? 좀 예, 감명 깊게 받아들인 사람 많지요. 네,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 사실 많이 좀 위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 네. 간 경화에 의한 간암이 걸려가고 간을 반 잘려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해갖고 네. 이제 그때부터 한마디로 얘기가 정신 차리는 거지. 1993년 서두수 씨에게는 간암 선고라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심한 구역질에 어지러운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은 결과 급하게 간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깜짝 놀라셨겠죠. 하셨겠죠. 네, 그때 딱 선고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가족들도 참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가족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가족이 행복이 우선이라면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 나오면 그 가족, 그 가정은 웃음이 첫째 없어지잖아요. 침울해지고. 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에 매달리게 됐는데요. 그때 마라톤은 서도수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도 마라톤에 도전해 첫 완주를 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야, 100회 완주라. 대단하시네요. 이때 사진 뭔가 또 의지에 또 가득 차 보이시는데 이때는 언제인가요? 이 사진이 좀 진짜 그 저한테는 가보로 남기고 싶은데 의미가 있으시구나.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마라톤 풀코스 첫 풀코스 도전했을 때 사진. 첫 번째 예. 기념으로 남겨놓으시고. 예. 좀 뭐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한 감동 그런 게 많이 남죠. 지금까지 지금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으로 들어오면 딱 이 사진부터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지도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이 메달들은 지금까지 106회 완주에 빛나는 가장 값진 보물인데요. 그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춘천과 고성, 거제 등 전국에서 열린 각종 대회를 모두 섭렵한 상태입니다. 와, 보고 있으면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야말로 갑으로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순간부터 중독이 되셨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100회를 유지하는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마라톤 대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있고 역사가 깊은 보스턴 마라톤 여기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무나 도전하는 게 아니고 참가 자격이 예, 또 참가 자격 기록이 이제 달성이 돼야 네.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55세에서 60대까지 기록이 3시간 35분대 안쪽으로 들어야 시간이 이제, 예,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도전하려고 대회마다 했는데 최고 기록이 38분 이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슬하다, 그렇죠? 전남 보성 마라톤 거기에 제가 목표를 두고 그 35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응원의 힘으로 110회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하시고 예. 야. 당시 3시간 32분 4초에 들어와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보스턴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달리고 또 달려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110회라는 전통과 역사가 깊은 대회로 많은 마라토너들이 꿈꾸는 대회인데요. 참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서도수 씨는 이렇게 보스턴 대회와 같은 세계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정말 마라톤을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국외까지 가셔가지고 열심히신데 뭐 마라톤을 함으로써 세워둔 목표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그 우리 마라톤 매니아들은 그 세계 메이저 대회가 있거든요. 4개 대회인데 보스턴, 런던, 뉴욕, 그 베를린까지. 예. 그 4개인데 네. 제가 이제 한 개 대회를 했으니까 5년 이내는 메이저 대회 다 참가하고 싶습니다. 아, 5년 이내에요? 예. 그럼 이제 3개를 5년 이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 마라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예. 이 마라톤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겁니다. 서도수 씨는 큰 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을 오간 적도 많다고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는 늘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쉼 없이 달려나갈 거라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 우리 그 사원들이고 주위 사람들 운동을 자꾸 권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고 활기가 있어야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이 생길 건데 내 몸이 첫째 그 건강하지 못하면
청금을 줘도 싫잖아. 짜증나고 피곤하고. 거기서 무슨 새로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생기지? 내 몸이 아픈데. 그래서 그 내 건강이 모든 일에 의욕과 성취욕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뭐 도전정신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체력의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운동 안 하시면 되게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사는 재미가 없겠죠. 생활이 불편할 정도인 예,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쪽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서두수 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사과로 건강을 챙기고 계셨는데요. 사과 한 쪽은 그의 건강한 하루의 활력소입니다. 아니 드세요. 사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그 반찬 상에 사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밥 한 숟갈 먹고 밥맛이 좀 없을 때는 사과, 이게 밥반찬입니다. 식사하실 때도요? 예, 예, 과일을? 예. 과일은 절대 떨어집니다. 제철 과일은. 네,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보셨기에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늘 도전하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너무도 통상적인 말이 오늘따라 더 마음 깊숙이 와닿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운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제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 때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뭐 얘기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제가 신이 내린 보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세계적인 마라토너 잡토팩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가 힘드는 게 아니고 집에서 100m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집에서 바깥에 100m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제 습관화 될 때까지 그 단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딱 실천하라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예. 되겠네요. 예. 지금 바로 실천 없이는 오늘도 내일도 미루게 되는 인생살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두수 씨의 건강한 인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활기 넘치는 인생에서 건강해지는 또 다른 해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젊은 분들도 뛰기 힘들다는 마라톤 풀코스를 그것도 무려 100회 이상 완주하셨다니까요. 참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네, 이 서두수 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라톤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뛴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서두수 씨는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군요. 19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네.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암을 극복하고 맞아요. 이렇게 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도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때 암 선고를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은 서두수 씨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세계 4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를 섭렵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계셨는데요. 이미 보스턴 대회는 도전을 해서 완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런던, 뉴욕, 베를린 대회만 남은 것 같네요. 네. 뭐 5년 안에 목표 달성을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네. 응원을 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서두수 씨는 건강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멋진 인생 2부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얼마나 멋진 인생이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박근홍 씨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에 관한 주옥 같은 정보들만 꿰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건강 탐구 생활인데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제철을 맞은 계절 음식들이라고 하죠. 지금 딱 제철을 맞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탐구를 해봤습니다. 건강 탐구 생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줄리어스 시저가 개군을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 원정길에 오르게 한 맛.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대작가인 발자크는 한 번에 1,344개씩이나 먹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철이나 아연,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사정이 허락되는 한 매끼니 이것을 챙겨 먹었다고 하고요.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도 한 번에 12개씩 하루 4번씩 꼭꼭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정력적 혹은 열정적이라는 공통점을 짓는 명사들이 하나같이 매료돼 즐긴 음식. 대체 그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굴입니다. 석화, 바다의 인삼, 바다의 우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굴. 굴의 어떤 면이 이들을 이렇게 매료시킨 걸까요?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 굴은 완전식품인 우유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과 아연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인데요. 그 철은 특히 그 비절을 예방하고 조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고요. 아연인 경우에는 성장 발육에도 좋고 뭐 특히 뭐 정력에 좋다고 하는 그런 면역 기능이라든지 생식 기능에도 좋은 그런 영양 성분입니다. 굴에 풍부한 아연은 성호르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굴을 정력제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굴은 남성들의 대표 스태미너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여성과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는 습관이 없는데 굴만은 예외적으로 날것을 즐겨 먹을 정도로 일찍부터 애용해 왔죠. 굴은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고요. 지방도 적어요. 그래서 아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무기질이 많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자 절세미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도 굴이 식탁에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만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굴은 멜라닌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서 백옥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나는 그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그 뻘과 관계돼서 그 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 쪽에는. 그런 이물질들은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는데 흐른 물에 한 4회 정도, 3, 4회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직접 날걸로 드실 때에는 씻은 굴을 차가운 물에 소금을 약간 풀어서 다시 한번 헹궈준 다음에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은 차가운 소금물에 헹궈주면 육질이 탱탱해지고 풍미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굴은 주연으로, 조연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는데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굴과 매생이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그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로서 굴이 나는 시기와 매생이 나는 시기가 거의 12월, 1월, 2월 정도가 가장 맛있는 영양이 살아있는 철이기 때문에 굴과 매생이 가장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거든요. 굴 요리에는 보통 그 매생이가 들어가지 않지만 매생이 요리에는 거의 모든 요리가 굴과 궁합이 맞아서 대부분의 요리는 그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생이와 굴, 이 겨울 환상의 찰떡궁합인 거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입맛에도 맞고 또 건강에도 좋다 하니까 많이 먹습니다. 굴은 대표 칼슘 흡수가 가장 빠른 대표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보통 칼슘은 약으로 보충하려고 해도 쉽게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이 굴로 섭취하는 칼슘은 몸으로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노인들에게도 제 고향이 네. 통영이다 보니까 자주 통영에서도 굴을 자주 즐겨 먹는데 굴 맛이 좋다고 평가가 나가지고 겨울 되면 한 번씩 먹습니다. 일단 뭐 몸에 좋다 하니까 한 번씩 그냥 식사할 때를 먹습니다. 굴의 영양학적 가치, 드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챙겨 드시는 거죠? 굴 파스타라고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처음 듣는데. 아니요, 그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굴을 새롭게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굴과 해산물이 어우러진 굴 파스타입니다.
탱글탱글 통통하게 살이오른 굴과 각종 해산물들을 고소한 크림소스와 함께 조리하는 건데요. 새로운 굴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굴 스테이크와 그라탕 등 굴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등장하고 있겠고요. 굴 파스타. 맛있겠네요. 파스타가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조금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남녀 노소모두. 굴은 싱싱한 생굴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양식, 인식 가릴 것 없이 새로운 형태의 굴 요리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굴은 단백질의 분해물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요새같이 날씨가 추워질 때는 그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돼서 더 입에서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달다, 맛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찬바람이 나는 늦가을부터 지금까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즐겨왔던 굴, 그야말로 정육가들의 일용한 양식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기온이 떨어진 요즘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체는 적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제철 맞아 맛이 담뿍 오른 굴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제철 제대로 맞은 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버가 이 굴을 네.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역사 속 인물들도 이 굴을 즐겼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카사노버의 뜨거운 열정의 원천으로 이 굴이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명제상 비스마르크와 그리고 나폴레옹 그리고 극작가 발자크까지 네. 이 굴을 모두 즐겼다고 합니다. 로마 장군 줄리어스 시저가 대군을 이끌고 영국 해협을 건넌 그 이유도요. 바로 템즈강 하구에서 나는 굴의 맛에 완전히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굴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정말 굴이 좋은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막상 또 사러 나가면 어떤 굴이 싱싱한 건지 제대로 고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굴은 다른 어패류보다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더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일반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고르는 굴은 다 껍질이 까진 상태이기 때문에 빛깔만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유빛깔에 광택이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좀 탱탱하게 탄력이 있는 것이 싱싱한 굴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저는 뭐 굴이라고 하면 뭐 날것으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굴국밥? 뭐 이 정도로만 그쵸? 먹는 걸 생각했었는데 굴파스타, 아주 신선하네요, 이거. 네, 말씀하신 대로 굴은 굴국밥에서부터 굴튀김, 그리고 굴파전까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생굴을 서양식 스테이크 형태로 만들어서 굴스테이크도 나왔고요. 크림소스로 만든 굴파스타와 굴샐러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굴 음식들이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철 맞은 굴 요리로요. 한번 영양과 맛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좋지만 특히 또 남성분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네. 이 굴, 이 제철일 때 저도 좀 많이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 리포터, 오늘 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내년 건강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사실 뭐 이맘때쯤 되면은 금연 계획 많이들 세우시고요. 또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실 이렇게 말처럼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매년 계획은 꼭 빠지지 않고 세우게 되는데 이게 네. 참 실천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백해 무익한 흡연, 진실 혹은 거짓.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야 다들 아는 사실, 하지만 쉽게 끊을 수가 없는데요. 무수히 많은 질환과 함께 목과 기관지 등에 해를 끼쳐 잦은 기침을 동반하기도 하는 흡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 흡연에 관해 알고 싶은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호흡기 내과 안종준 교수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네, 200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폐암 발생률은 4위지만 암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담배라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해무익한 담배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은 무엇이든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담배와 흡연에 관해서 진실 혹은 거짓에 관한
궁금증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 안종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은 담배와는 전혀 뭐 상관이 없으시죠? 예.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 담배를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담배를 예, 예. 많이 폈었고 저도 그래서 쉽게 담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되고 또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담배와 연관된 병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웠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유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었다고 자임을 합니다. 네. 참 이 담배란 게 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담배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네.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순한 담배를 피면 몸에는 조금 덜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교수님 사실인가요? 예, 흡연자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런 이제 저타르 혹은 저니코틴이라는 이런 이제 수식어의 혼용이 되어서 막연하게 이제 조금 더 순한 담배를 피면 건강에는 좀 덜 해로울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한 담배도 사실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순한 담배를 피게 되면 평소에 피던 담배보다 이 담배의 맛을 좀 덜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피게 되고 또 담배를 필 때 더 많이 깊게 덜 마시게 됩니다. 이 담배 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입자가 들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입자들이 있게 되고 이 큰 입자들은 대개 목이나 코에서 걸려서 그게 자체에 이제 나쁜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지만 작은 입자들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 되는 작은 입자들은 이제 여과 없이 그냥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의 말단 부위까지 침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독성 물질들이 이 폐에 더 침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 마시는 그런 행위 자체가 폐포에 더 많은 독성물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폐암의 종류 중에서 선암이나 혹은 기관지 폐포암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이런 폐포암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담배를 깊게 들이 마시는 그런 행위와 아마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타르 담배가 폐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라는 거에 현혹이 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역시 역설적으로 더 많은 폐암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연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내분들이 담배 좀 끊으세요, 끊으세요 얘기하는데 네. 아이고 뭐 이건 순한 담배라서 괜찮아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아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김수일 리포터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그 가운데서 보통 여성분들 가운데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실제로 일부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흡연을 시작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일 대표적인 이제 물질이 니코틴인데요. 니코틴은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첫째 입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적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킨다는 게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를 더 많게 한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특정한 이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분해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니코틴이 대사가 되면서 이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 생성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흡연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 방편으로서 담배를 핀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위 분들이 다 모이셔서 담배 한 대 피우지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오해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제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일종의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그런 효과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이제 많이 피우는 사람일수록 담배를 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담배를 이제 피고 싶다는 이런 습관들이 발동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담배를 일정 시간 안 피우게 되면 니코틴 농도가 혈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니코틴 금단 증상이라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주위에 어떤 스트레스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같이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담배를 피면 이제 일시적으로 니코틴 금단 증상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 초조가 완화되는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면서 변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 좀 꾸준히 하면서 폐활량을 좀 좋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흔히들 꾸준히 운동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10대 후반에 폐활량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로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폐활량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마라톤까지 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폐활량이 좋아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운동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운동을 꾸준하게 되면 이 팔다리의 힘이 좋아지고 또 심혈관계의 대처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폐활량이 좋아져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특히 정상인이 아니고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담배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흡연자나 혹은 흡연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폐활량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호흡곤란 같은 기능장애가 오게 되고요.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떤 시점이든지 담배를 끊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다시 비흡연자와 같은 속도로 폐활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해서 폐활량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운동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즘 또 전자담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도 금연에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병원에 방문해서 저에게 이제 하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담배는 옛날에 뭐 흔히 우리 동네에 가면은 많은 담배 가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네. 아마 길을 가다 보면은 전자담배 가게가 옛날 동네 담배 가게 수준으로 많은 것을 맞아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담배 흡연자들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고 아마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자담배 자체가 실제 담배보다는 최소한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전자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낸 그런 연구자료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제 담배가 전자담배보다 훨씬 더 해롭기 때문에 최소한 환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담배를 끊는, 실제 담배를 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담배 해악에 대해서는 아직 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담배도 빨리 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도 끊게 된다면 이 무서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금연을 하게 되면 네. 폐암의 그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담배를 끊게 되면 곧바로 폐암 위험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폐암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폐암 발생 위험률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실제 담배를 많이 피신 분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더라도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게 되면은 금연을 하고 나면 20분 정도 지나면 니코틴에 의해서 상승되었던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하루가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신경 말단 기능들이 회복이 되고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기침 객담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 2주에서 4주 지나면은 기침 가래가 전부 없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심장병이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중풍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빠르면 빠를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그 폐암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드셨을 때 오히려 암세포 증식을 활발하게 해서 병세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암 환자들이 되게 이제 흔히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요. 폐암을 포함해서 모든 환자들은 치료를 받게 되면, 특히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 치료에서 식욕이 떨어져 잘 못 드시게 되고요. 그럼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항암 치료 자체의 효과에서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 폐암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 세포에도 상당한 어느 정도의 그 독성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정상 세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런 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이런 회복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은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환자의 영양소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육류를 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래도 꼭 피우시겠나요? 네, 내년에는 제발 좀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교수님, 당부의 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배는 폐암, 식도암, 췌장암 같은 여러 가지 암뿐만 아니고 다른 동맥경화증, 그리고 중풍 이런 질환들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폐질환만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반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의지인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게 되면 되게 한 8, 90% 이상은 실패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병원이나 혹은 시민단체 혹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서 금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금연에 도움을 준 여러 가지 약물들이 효과에 입증된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라고 지금 진료 지침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절대 늦었다고 우리말의 격언에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연이 결코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금연하십시오. 네, 안종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 순서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신 후에요, 건강의 법칙에 바라는 점, 그리고 방송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점, 그리고 방송 후기 등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추워지고요. 이 추위가 뼛속까지 깊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좀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기 마련인데요. 좋죠. 그런데 또 이왕이면은 좀 건강에 유익한 건강차를 좀 마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건강차 하니까 또 생각이 네. 나는데요. 저는 저와 이 분위기가 살짝 잘 어울리는 홍차를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아, 홍차를요? 김지윤 리포터가 네. 왠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아니, 홍차에 어떤 맛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홍차에 살짝 쓴 맛이 있잖아요. 네. 그 맛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특히 또 홍차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홍차도 좋지만 저는 허브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뭔가 은은한 향도 있고요. 네. 카페인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자면 캐모마일 티가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차 얘기를 하니까 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이 나네요. 우아하게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아하게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감기도 예방하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